좋았던 드라마, 웹툰, 카페, 맛집, 영화, 화장품, 애견용품, 잘 산 거, 잘한 일, 그리고 브이로그, 2019년 5월 어워즈랑 2020년의 목표, 이런 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하울도 찍어보고 언박싱도 찍어봤지만 완전히 제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어색하고 떨리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에 제가 가장 좋았던 것들, 그리고 2020년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걸 해봐야 할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019년 우엉 어워즈랑 2020년의 목표, 이런 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이 되게 춥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기방석과 이 항상 맛있는 파차를 함께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2019년 우엉 어워즈는 좋았던 드라마, 웹툰, 그리고 카페, 맛집, 영화, 화장품, 애견용품, 잘산 거, 잘한 일, 그리고 브이로그. 이렇게 10가지를 좀 선정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어요. 책 같은 거는 아직은 제가 너무 좋았던 거를 꼽기가 너무 독서량이 부족하더라고요. 크레마를 샀으니까 이제 열심히 책을 읽어가지고 내년 어워즈에는 꼭 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달마다 페이보릿 같은 것도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추천할 게 생기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첫 번째 드라마는 세 가지. 요즘 2019년에 드라마가 너무 좋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진짜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꼽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해온 게, 첫 번째는 JTBC의 눈이 부시게. 김혜자 선생님은 진짜 말할 필요도 없고, 한지민이랑 남주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재발견을 하게 된것 같아요. 한지민은 너무 착하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식으로 처절하게 연기를 하는 건또 처음 봤었거든요. 남주혁이란 배우의 재발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 날 눈이 부을 걸 걱정하면서도 너무 울고 웃고 재밌어가지고 즐겁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라는 게 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잘 짜여진 드라마고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또 즐겁게 보게 되더라고요. 또큰 반전이 있으니까 이런 건 공유하지 않을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전다 보고 진짜 시즌이 나올 때마다 너무 아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시즌 4까지 나왔는데,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여주인공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겨울왕국 1, 2 안나 역할을 하고 있는 성우 겸 배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또랑또랑하고 발음도 너무 좋고요. 사후 세계랑 우리 삶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진지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블랙 코미디로 풀어서 재밌게 볼수 있는 드라마예요. 약간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즐기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배우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추드리는 드라마.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를 휩쓸었죠. KBS에서 방영했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스카이캐슬을 넣을까 말까 되게 그랬는데 결말이 사실 저는 너무 결말에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마지막 두 편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건 뺐어요. 동백꽃 필 무렵도 사실은 너무 재밌는데 처음부터 본방사수했던 사람이라 너무 재밌는데 혹시 마지막이 내가 그 기대했던 뭔가 그런 서사가 끝까지 떡밥 해소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불안했는데 끝까지 너무 즐거웠던 드라마였어요. 연기도 서사도 디테일도 모든 게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배우진들도 어제 저는 연말 시상식에서 공효진 씨의 소감을 들었는데 그 되게 가족같이 하나가 된 것처럼 동백이가 된 것처럼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기에서도 보였고 배우분들이 너무 즐겁게 연기하는 게 보여서
저도 보는 내내 즐거웠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진행형에서 추천해드리지 못한 거였지만 스토브리그도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동백꽃과 함께 가는 그런 감상이 되지 않을까. 정말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다. 웹툰 붐은 제가 하루에 웹툰을 거의 10편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지랑 네이버 웹툰이랑 다음 웹툰 세 가지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몇 편, 다음에서 몇 편, 카카오 페이지에서 몇편 하다 보면 진짜 하루에 최소 10편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부문이 나한테는 웹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어떻게 쓰다 보니까 되게 공평하게 추천 작품을 쓰게 됐어요. 첫 번째는 카카오 페이지의 빛과 그림자라는 작품인데요. 빛과 그림자는 완결이 났고 골든타임이라 그래서 후속작이 연재 중에 있어요. 기다리면 무료로 또 보실 수 있고 소설이 원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에서 단독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부터 서사 결말까지 너무나 완벽하고 그림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본 웹툰이고 사정이 있어서 남자로 살아야 했던 왕자 출신의 여자와 그 남주인공과 함께 만나면서 생기는 일들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연애물 같고 막 가벼워 보이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주인공이 너무 멋있게 나오고 남주인공도 상당히 멋있게 나와서 저조차도 비장하게 보게 되는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 결제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꼭 검색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연재 중인 모퉁이 뜨개방이라는 작품도 추천드릴게요. 자, 소영이라는 작가분의 웹툰을 정말 꾸준히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내면의 우울함을 치료해주는 과정이 뽀송뽀송하고 약간 따뜻하고 위로해주는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면에서 약간 아픔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 웹툰을 보고 치료를 받는 느낌? 뭔가 2020년 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 좀덜 우울하고 현실과 직시하고 싶으신 분, 그 작품을 보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웹툰에서 연재를 지금은 휴재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즌 1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고 지옥사원이라는 작품입니다. 네온비 캐러멜 부부의 작품인데 네온비님, 캐러멜님 개별로도 그리고 그 부부의 작품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챙겨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작품들이 너무 대단한 게 다이어터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그 만화에서 정말 저는 너무 사전 정보가 탄탄하게 짜여져 있고 세계관도 되게 세심하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빈틈없이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지옥사원도 마찬가지로 되게 놀랍고 뒤통수 치는 전개도 있고 신선한 설정이 너무 돋보이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네? 라고 생각하게 된곧 겨울 내에 시즌2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지금 시즌1을 정주행하시면 시즌2를 저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2019년 최고의 카페. 제가 원래 목적 없이 카페를 가지 않는 편이에요. 가면 그냥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누구를 기다릴 때만 커피를 마시거나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의 원샷 하고 나오거든요.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편인데 막내님과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덕분에 카페라는 곳의 그런 장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로 쪽에 위치한 현상소라는 카페가 2019년에는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커피도 맛있고 파이도 맛있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오래 있고 싶은 느낌? 그리고 분위기가 딱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따뜻한 분위기고 한쪽은 약간 세련된 느낌이어서 원하시는 곳에 앉아도 되고 귀여운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최고의 맛집은 사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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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요.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죽기 전에 뭘 먹고 싶냐도 전 아직 못 정했거든요.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한번 찾으면 저는 문 닫거나 변하기 전까지 정말 주구장창 찾아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브이로그에서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복되는 식당들. 그 식당들을 얘기 드리면 점심에서 가장 맛있었던 맛집은 한남동 다츠. 디테일한 식감들이 되게 좋았던 맛집이었어요. 가격도 조금 있고 전화로 전날에 예약을 해야 점심때 가면 줄을 안 서고 드실 수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로 최고 맛집은 의왕의 쌍둥이 곱창이라는 맛집인데요. 거기는 최근에 브이로그에도 나왔지만 모듬 곱창이 정말 맛있고 같이 나오는 탕이 정말 맛있습니다. 요거는 꼭 보셔야 돼요. 약간 파김치랑 채소가 같이 나와서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곱창의 느끼함을 조금 되게 중화시켜주는 그런 곳이고 신선한 해산물에서 최고 맛집은 분당의 여수밤바다라는 곳인데 초기에 브이로그에 정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사를 와가지고 자주 못 가고 있긴 하지만 항상 거길 가야 된다 저는 짝꿍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최상의 해산물을 최상의 상태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도 되게 자부심이 강하세요. 별로인 해산물은 안 내놓으시고 가게에서 할수 있는 최상의 요리법만 사용해서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가면 그 기대를 충족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항상 취해서 돌아오는 그런 식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산물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할게요. 숙성의 최고 맛집. 정말 브이로그에서 많이 나왔는데 의왕의 그 주문진 산 오징어라는 횟집입니다. 주문진도 아니고 산 오징어도 아닌데 저희는 거기서 광어를 제일 많이 먹었지만 숙성회예요. 그래서 정말 위안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숙성회로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에 사시는 분이나 가까우신 분은 거기로 한번. 저는 맛집 중에 맛집은 동네 맛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화장품 쪽으로는 잘 화장을 잘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정말 항상 같은 방법으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뭘 추천을 드릴 만한 게 있을까 고민했는데 올해 화장품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올해의 스킨케어를 말씀드리면 김갈릭님이라는 브이로거 분이 있는데 그 브이로그를 보면서 추천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면 제품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로백틴 가져올까? 요거예요, 요거. 로백틴 스킨 에센셜즈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로션. 약간 제형이 촉촉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내가 찾던 건데? 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엄청 극건성이어가지고 겨울만 되면 진짜 오일을 처발을 처발을 하거든요. 뭔가 엄청 촉촉한 것만 찾게 되는데 그래서 스킨도 하다라보를 쓰고 있다가 이 시국에 그래서 대체품을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잘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나서 정말 촉촉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속보습이 잘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이신가? 촉촉하죠? 끈적끈적한 콧물 제형의 토너여가지고 촉촉하게 잘 바르고 있어요. 저번에 연말 세일할 때 로백틴도 세일을 많이 하길래 이 스킨 하나 더 샀고 오일도 샀는데 오일도 지금 아직 다른 제품을 쓰고 있어가지고 기대 중입니다. 영화는 올해 본게 없었어요. 의외로 막 극장을 가기도 좀 보고 싶다는 영화도 별로 없었고 찾아보지도 않았었어요. 차라리 드라마를 많이 봤지. 그래서 추천드릴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역시 기생충이 올해 영화였던 것 같아요. 2019년은 기생충이 해였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의 특유의 위트와 디테일도 좋았고 영화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 심오하진 않았다. 하지만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참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 영화를 보면 좋지 않은 게 정상이니까요. 뭔가 의미 있는 영화를 본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 되게 해외에서도 많은 반응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또 대신 뿌듯해하는 그런 영화였고요. 올해 2019년의 애견용품
독보적 1위. 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을 도전하고 사는데요. 라이미에 관해서는 사료를 뿌려주는 로봇도 샀고요. 홈 CCTV도 샀고요. 되게 여러 가지를 막 바리바리 사요. 그래서 살림 늘린다고 맨날 짝꿍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지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은 또 가져왔죠. 지금 새로 산 건데, 셀프 칫솔이에요. 얘는 양치질을 정말 정말 많이 시켜줘야 돼요. 강아지들이 치석이 더 많이 쌓이는 거 아세요? 자, 양치질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라이미가 너무 극혐하기도 하고, 진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닦고 있는지 요령도 없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러 가면 치석도 되게 많이 쌓여 있고요. 스케일링도 강아지들은 전신마취를 해야 돼요. 평소에 이를 닦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스타에서 광고를 보고, 이거 말고 영상에서 되게 많이 보셨던 거는 파란색인데, 그거를 샀는데, 라이미가 너무 셀프 양치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치석도 많이 없어졌고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라이미가 파괴왕이라서 정말 빨리 부서지고, 그건 가격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검색을 하다가 좀더 저렴한 걸 찾았는데, 이거 두개 값이 그거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일단 한 번만 사용해서 그렇진 튼튼하긴 하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살수 있었고, 여기 안에 치약을 넣으면 깨물어 먹는, 아, 여기 부서졌네. 여기 치약을 넣으면 이제 갖고 놀 수도 있고, 이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투명해서 더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산것 1위는 역시 링피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너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언급도 많이 하고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거의 18일째 하고 있더라고요. 레벨도 지금 40이 넘었고요.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운동을 재밌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트레이닝을 좋아했어도 사실 재밌게 하진 못했거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제 게임으로 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라 재밌게도 하고, 끝나고 나서 나 운동했어 라는 약간 뿌듯함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점점 운동이 새로 생기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만세 스쿼트라는 게 나왔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다이어트 효과는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찌지를 않고 있고요. 살은 안 쪘어요. 그리고 체력이 좀 많이 올라간 느낌? 이러다가 벌크업 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이랑 날씨 상관없이 매일매일 뭐 15분씩은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샀다. 정말 잘 샀다. 내년에도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가장 잘한 것. 생각하면 저는 브이로그였던 것 같아요. 브이로그라는 거에 대해서 할까 말까 나름 남들이 말하는 관종인데, 이건 너무나 정성을 필요로 하는 관종이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2019년 4월에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지금 44개의 영상, 지금 이 영상까지는 45개의 영상이 쌓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꾸준히 잘 업로드를 하면 뭐한달 만에 1,000명 넘겠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택도 없고요. 한 달에 100명 정도 올라가면 참잘 올랐구나, 잘했어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힘들고 뭐 중간중간 그만둘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둘 달리는 구독자분들의 댓글들, 그리고 다시 보면 되게 즐거워요. 다 추억인 것 같아요. 막제 하루하루가 밥 먹고 일하고, 뭐 돌아와서 라임이랑 산책하고 밥 먹고 자고, 그 하루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좋았고, 친구들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그리고 짝꿍이랑도 우리 라임이랑도 그영 추억들을 되게 남겨가는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브이로그를 사실 제가 많이 보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제가 브이로그를 하게 되면서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봐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독하는 채널이 거의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건 크건 제가 재밌거나 좀 배울 점이 있으면 다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에 가장 즐겁게 봤던 브이로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맨 처음 시누이가 추천해줬던 브이로그였는데 김갈릭님 브이로그를 처음에는 나랑은 다른 생활 패턴인데 재밌다라고 하고 보고 있다가 애정이 생기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아이템들도 열심히 쓰고 있고요. 되게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영상들 찾아서 보고 있는 약간 외국에서 오셨다는 분이라 억양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되는 두 번째는 플랜디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플로 편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러워. 저는 어플로 편집을 너무 못하겠어요. 프리미어를 쓰고 있지만 아무튼 이분도 약간 저랑은 생활 양식이 다른 분인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원래 재봉 일을 하시는 특별 의상? 의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 이제 집에 집순이로 막 요리도 해 드시고 그러다가 출근을 옆방으로 작업실로 해가지고 또 옷도 뚝딱뚝딱 만들고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포근하고 조용하지만 나름의 위트가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플랜디님 영상도 많이 추천드리고 세 번째는 소소님의 브이로그도 즐겁게 보고 있어요. 패션 브이로그, 데일리룩 브이로그인데요. 매일매일 입는 옷들을 보여주시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되게 예쁜 옷들을 많이 입으세요. 특이하고 예쁜 옷들을 아이템들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진짜 요즘에 뽐뿌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소소님 브이로그는 조금 더 밝은 느낌? 그래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9년 오왕월드를 다 했고요. 정말 즐겁고 좋았던 게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해봐야 할 것들이나 방향을 적어봤는데 일단 브이로그를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브이로그 외에도 더 많은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이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사히 이사를 끝내고 새로운 집에서 즐거운 시작을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뭐 목도리도 뜨고 색칠도 하고 그랬지만 좀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봉이나 외국어나 연기 이런 거막 낚시? 정말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작게 매달 소액 기부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2020년에는 봉사활동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짝꿍이랑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벽화 봉사활동도 좋겠다. 뭐 연탄 나르기도 좋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2020년에 바라는 방향은 뭐냐면 죽기 전에 제가 아, 인생이 정말 즐거웠다라고 생각하는 게제 인생 목표거든요. 제 꿈이에요. 그래서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즐거웠다라고 생각하게끔 사는 게제 목표이자 원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2020년 정말 즐겁고 재밌었다라고 내년 이맘때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브이로그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정말 행복한 한해 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